KVN 주말극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콘텐츠 영향력 지수 드라마 부문 1위를 유지했습니다. 20일 CJ ENM에 따르면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이날 발표된 2020년 7월 2주 드라마 부문 콘텐츠 영향력 지수 순위에서 지난주에 이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방송된 90회에서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사랑임에도 더는 다가가지 못하는 문강태와 고문영의 애틋한 로맨스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리게 하는 한편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고문영 가족의 잔혹사로 미스터리함까지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레딧에도 매 회마다 토론장을 열고 수많은 팬들이 상세한 리뷰와 반응을 올리며 뜨거운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90회에 대한 반응들 살펴보겠습니다. 맙소사, 지금까지 중 김수연과 오정세의 최고의 연기였다. 이 드라마의 출연진들은 항상 배역을 완벽하게 연기한다. 문영의 아역배우까지도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한동안 생각해봤는데 이 에피소드가 더 암시하는 것 같아. 문영의 어머니가 상태와 강태의 엄마를 죽였는지 궁금해. 나비의 문제는 그것의 일부인데 만약 나비가 문영의 어머니와 깊은 관련이 있다면 그녀가 어렸을 때 나비를 찢는 장면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강태의 얼굴이 진지함에서 죄책감으로 또 극도의 고통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상태의 목소리도 너무 리얼해서 그가 느끼는 트라우마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장면이 내 심장을 관통했어.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연기를 잘했다. 우리 세 명의 주연은 정말 훌륭한 배우야. 둘이 여행 갈 준비를 하면서 문영이 그녀의 첫 번째 옷을 입고 나타나 강태의 가방에서 모든 것을 꺼냈을 때 나는 너무 웃었다. 이 드라마에는 어렵고 감정적으로 무거운 문제들에 태클을 거는 많은 환상적인 코미디 요소들이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가벼운 키스에 실망했다. 에피소드 초반에 항상 참는 사람들이 결국 폭발한다고 암시했던 것을 생각하면 나는 그것이 뜨거운 첫 키스를 예고하는 것이기를 바랐다. 근데 단지 뽀뽀? 완벽한 첫 키스였던 것 같아. 그 순간 그들은 그들의 젊은 자신이었다. 강태가 문영에게 꽃을 건네준 방법은 과거를 추억하는 젊고 순수한 순간이다. 문영이 입어? 날 업어줘. 라고 외치는 다리 위의 장면이 사화에서 사랑해 장면과 어떻게 비슷한지 눈치챈 사람 있어? 이번에는 그가 돌아서서 그녀가 따라오기를 기다린다. 작은 뉘앙스지만 나는 이 드라마의 연속성과 디테일을 좋아한다. 나는 이상인의 얘기가 너무 좋았어. 그것이 문영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그의 캐릭터에도 많은 깊이를 주었다고 생각해. 이 드라마는 심리적인 면에서 여러 주제들로 나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주었고 그들이 하는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들을 치유해준다. 문영이 목걸이를 강태가 아니라 상인으로부터 받는다는 게 재미있었다. 아마도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아마도 상인은 그동안 문영에게 어느 정도 형제처럼 행동해왔을 것이다. 인기 없는 의견일 수 있지만 나는 주리를 좋아해. 작가들은 지난 두 회에서 그녀의 관점을 잘 보여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녀가 문영과의 불만을 털어놓게 되어 기쁘다. 그래서 문영은 이야기의 다른 면을 볼 수 있고 아마도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토론방 사람들은 너무 젠틀하고 공감적이라 좋다. 내 주위에는 이 드라마를 보는 친구가 없어. 내 남자친구는 내가 이것에 대해 말하면 내 말을 듣긴 하지만 내가 느끼는 강렬함을 이해하지 못해. 이 토론방에서 이 드라마에 대한 나의 감정을 전달하고 공감하는 게 너무 좋다. 한 트위터 사용자가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본방으로 계속 보는 것은 2개월짜리 문학 수업을 듣는 것과 같다. 방송기에 몰아보는 것은 마치 완전히 수업을 놓치고 그 카피본을 한 권 얻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했다. 완벽하게 맞는 말 같다. 내가 그래, 나는 이 에피소드가 방송되기를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다 보고 나면 이 레딧 토론방에서 한 2시간을 모든 사람들의 댓글을 읽고 공감하며 보낸다. 새벽 3시에 자.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다음 주 토요일이 오는 거야. 문영의 마음처럼 쓸쓸한 내 마음. 11화 예고가 쓰러지는 나를 살려줬어. K드라마를 본방으로 보는 건 처음이야. 인기 여부와 상관없이 현상 시리즈가 끝나서야 봤어. 그런데 우연히 1회를 보다가 덫에 걸렸다. 이제는 평일이 지나가기를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어. 서예지의 연기력에 정말 감탄한다. 울먹이는 장면에서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제한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의 미세한 균열과 눈빛의 변화만으로도 캐릭터의 아픔을 전하기에 충분하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문영의 외로움이 정말 느껴졌다. 오정세, 김수현의 감성적인 장면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난 벌써부터 이 드라마가 끝나는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너무 애착이 간다. 내가 본 한 가지 이론은 문영의 어머니는 실제로 결코 진자가 아니라 문영 아버지의 또 다른 자아라는 것이다. 드라마 내내 그러한 단서들이 있다. 또한 문영의 아버지가 강태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설이 있다. 상태가 이 살인을 목격했지만 그는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이론이다. 나비 액세서리나 드레스 등 여자 옷을 입고 그의 어머니를 죽인 남자. 지난주 그 성에서 우리가 얻은 행복한 가족 장면들 이후 이번에 두 에피소드는 우울했다.
오늘 방송에서 여러 번 울어서 셀 수도 없었어. 식탁 옆에 서서 우리 삶에서 사람 순위를 매길 수 없는 모든 이유를 설명하는 상인의 모습에서 홀로 앉아있는 문영의 모습.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완전히 잔인했다. 모든 등장인물들과 시청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다. 난 강태 때문에 정말 화가 났어. 그가 할 일이 많다는 건 알지만 다른 인간을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니야. 여행을 시작했을 때 그는 문영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다. 그녀는 인생을 즐기고 싶을 때 집어들고 일이 어려워지면 버리는 장난감이 아니다. 강태와 상태의 포옹 장면이 너무 생동감 넘치고 감정적이야. 정말 가슴이 찡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했다. 술 취한 줄이 너무 좋아. 항상 따뜻한 밥과 몇 가지 현명한 말로 환영하는 주리의 엄마도 너무나 따뜻해서 나는 사랑한다. 내가 전체 시리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주리의 엄마일 것이다. 그녀는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랑과 지혜가 있다. 그녀를 보자니 내 엄마가 보고 싶어. 오마이갓, 피자 토핑에 대해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들 중 몇몇이 너무 기괴한 것을 발견했다. 커다란 옥수수 덩어리들이 위에 있는 피자에 너무 놀랐다. 빌어먹을, 그건 너무 천재적이야. 투, 작가님에게. 이 드라마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실제로 수백만의 K-드라마 팬들의 정서적 안정을 손에 쥐고 있으니 제발 작가님, PD님, TVN 임원들이나 누구든 간의 인물들과 이야기들을 잘 다뤄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정서적 안정성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사이코지만 괜찮아 90회에 대한 미국 팬들 반응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